속보입니다. 어제 7월 4일 화요일 저녁 일본의 수도인 도쿄 한복판에서 지진 발생 직전 목격되는 지진광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광은 지각 변동, 지체 응력 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 또는 그 부근의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되는 특이한 빛입니다. 지진광은 1995년 1월 17일 일본 간사이 지방의 고베시와 한신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대지진 발생 직전에도 목격되었으며 올해 2월 6일 터키 남서부와 시리아 북서부의 규모 7.8의 대지진 발생 직전에도 목격되었으며 지진이 발생할 무렵 촬영된 38초 분량의 지진광 영상이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밤중 고요한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 마치 벼락이 치듯 번쩍이는 섬광이 보이고 이내 밤하늘 전체가 푸른빛으로 변했다 다시 어두워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으며 그 사이 땅을 울리는 듯한 큰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는 등 지진 발생 순간으로 추정되는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한 과거 1965년과 1967년 일본 나가노, 1988년 캐나다 퀘벡 지역, 2007년 8월 페루 피스코 지역, 2017년 멕시코 시티 등에서 지진 발생 직전에 지진광이 목격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발광 현상이 목격이 되어서 인공조명 관련 문제인지 지진광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의 과학연구 동향 소개 코너에는 미국 지진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한 논문이 소개되었는데 이 논문은 지진광이라고 불리는 지진 발생 전후에 대기 중에서 관측되는 발광현상의 발생 원리와 관측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 논문으로 지진 예지에 지진광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진광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단층이 움직이면서 광물로부터 분리된 전자가 지상으로 전달되어 대기권 내의 전하에 영향을 미쳐 지진광 현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광 현상은 판내 환경 열곡 구조나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에서 특히 잘 관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지진광 목격으로 지진 발생 전에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줄인 사례들도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진의 전조현상들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련 뉴스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4년 수마트라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규모 9.0이 넘어서는 강력한 대지진에서 지진광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도 유념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진 전조현상을 제대로 파악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5년 중국 하이청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 발생 전에 규모 4.8의 지진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지진들이 수개월 동안 발생하였으며 당시 중국 정부는 급격히 증가한 지진 현상을 지진 전조 현상으로 파악하고 인구 100만의 하이청 주민을 도시에서 여러 지역으로 서둘러 분산시켰으며 도시가 크게 파괴되는 큰 재해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2천여 명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 중국 하이청 지진 사건은 지금껏 인류가 지진 예보를 성공한 최초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어제 7월 4일 저녁에 일본 도쿄에서 지진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진광은 2014년 1월에 지진형 뷰레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지진음과는 달리 이 지진광은 실존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지진에 불과 0.5% 정도만이 이런 빛을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유문암, 화강암 등 석영이 많이 함유된 종류의 돌이 지진의 힘을 받아서 마찰하거나 압력을 받으면 대전하게 되고 이렇게 무인전화가 방출되면서 정기적인 푸스름한 불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지진이 이런 불빛을 내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 불빛을 근거로 앞으로 얼마나 이후에 지진이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